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마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날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양재꽃 시장 야외 판매장 여기저기 허브 야생화 판매장이죠. 플랜카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그 단풍하고 오늘 또 다릅니다. 일주 만에 세상에 그 빨간 단풍들이 다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이제 노란 아이들만 있네. 야, 이게 이제 가을이 다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글퍼요. 저는 가을에 이렇게 낙엽이 막 다 떨어져 버리면 마음이 쓸쓸하고 막 그러네요. 나이 먹어서도 감성은 소녀 감성입니다, 제가. 아유, 수다가 길었네요. 자, 오늘도 허브 야생화 판매장의 아이들이 야, 그래도 이렇게 예쁨을 자랑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꽃배추들이 지난주보다는 색상이 더 이제 짙어졌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파란빛이 더 많았었는데 와, 이게 이제 가을날이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 이렇게 보라색들 나오는 아이 또 이렇게 양 꼬불꼬불꼬불 파마 한 아이들도 있고 자, 오늘도 이쁜 애들 좀 얼굴 좀 보겠습니다. 아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는 이제 야외 매장이기 때문에 추워지면은 못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 일요일까지만 영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분은 또 이제 저기 남사에도 매장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다 옮겨서 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꽃배추가 2,000원씩입니다. 이렇게 아이보리 색상이 싹 나오고 있죠. 자, 보세요. 이렇게 아이보리 색상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보글보글, 이거는 뭐 진한 보라색. 그런데 또 얘하고 얘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거 보세요. 뽀글뽀글은 해도 얘는 완전 진짜 저 토니 엄마 같은 머리고 얘는 그래도 제임스 엄마 비슷한 그런 파마 약간 하지만은 이제 또 이제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몇 가지냐면 하나 둘 셋 넷 아 여기 아이보리까지 다섯 가지 색상 다섯 가지 품종의 아이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꽃배추는 다 2,000원씩이에요. 어머머머 웬일이니? 어머 진짜 웬일이니? 이거 펜지 아니야 이거? 웬일이에요? 봄에만 그 화단에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막분에 들어서 이렇게 한 판씩 이렇게 판매를 했던 펜지입니다. 아니 근데 이 겨울 펜지라고 하면 이거 겨울에는 사장님 이거 펜지 겨울에 월동 안 되잖아요. 아니 겨울 나요? 꽃이 작은 펜지는 겨울 펜지라고. 그래서 얘는 그러면 월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겨울에 심을 게 이거랑 꽃배추. 하지만 이제 눈이 오면은 꽃은 안 피지만. 아, 꽃 펴요. 겨울에 눈 속에서? 네. 어머, 여러분들 들으셨죠? 아니, 웬일이야? 저 처음 알았습니다. 아, 웬일이니? 세상에 사랑스러워라. 아이고, 이게 저 얼른 데려갈 거예요. 세상에 웬일이야? 이게 지금 여기 보라색 그라데이션 된 아이도 있고, 아이고,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자주색. 아주 예쁜 자주색. 그리고 노랑색, 하양색. 이렇게 색상은 네 가지 색상이에요. 와, 지금 사장님 말씀에 저 깜짝 놀랐습니다. 겨울에도 꽃이 핀다네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고추 뽑은 화단에다가 이제 뭐 저기 수국, 뭐 아스타 이런 아이들 옮겨 심고 앞에 자리를 좀 비워놨거든요. 꽃배추를 좀 심으려고. 그랬는데 뭐 이게 당근 데려가야죠. 한 판에 6,000원이래요. 야, 진짜 신납니다. 신나. 하얀색도 그냥 하얀색이 아니에요.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무늬가 있는 하얀색. 아, 그런데 이거 한 네 가지 색상 다 들어가면은 많을 텐데 이거. 어머, 여러분들, 마당 있으신 분들 얼른 나오셔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한 판에 12개 들어있어요. 6,000원씩 판매합니다. 자, 뭐 국화들이야 꾸준하게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500원씩 판매를 합니다. 두 개 5,000원이죠. 그리고 꼬리풀. 이 아이도 월동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예요. 제가 이제 꼬리풀을 작년에 데려다가 월동을 시켰는데 월동도 상당히 잘하고 번식 무지하게 옆으로 잘 자라더라고요. 막 번식이 무지하게 잘 돼가지고 얘도 이제 뿌리 월동도 하지만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번식률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쁘죠? 아주 보라색, 예쁜 보라색입니다. 한 포트에 2,000원씩이에요. 기본 포트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니까
이제 블로초를. 이게 정도가 지금 블로초. 이게 세입공의 이름인데 이제 이 아이가 블로초라고 이름을 붙여서 나온 아이. 블로초도 2,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이거 저기 기본 보티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비댄스도 있고요. 비댄스도 2,000원. 그리고 이제 이게 철쭉. 이 아이는 이제 서양 철쭉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살짝 보여드렸는데 이게 그때는 이제 꽃이 이렇게 핀 아이들이 이웃님들이 먼저 데려가시죠. 꽃이 이렇게 꽃무늬. 근데 색상을 알아야 되니까. 이거 그라데이션 된 색상이다. 저도 저번에 이 아이 데려갔습니다. 분홍색하고 꽃무늬 달린 거 보세요. 어쩌면 저 그냥 조그만 그 화분에다가 심어서 밖에 내놨는데 꽃을 얼마나 이쁘게 피워주는지 몰라요. 저희 집의 것도 여러분께 자랑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철쭉은 3,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쿠페아 1년에 9번 꽃이 피고 진다는 쿠페아도 이것도 기본 포트에 3,000원씩이네요. 굉장히 풍성합니다. 자, 요거 쿠페아 3,000원씩 판매합니다. 요번에 보시는 꽃이 장미꽃입니다. 아이고, 장미꽃 보면은 기분이 무지하게 좋아지죠. 사계 미니 장미, 월동 당연히 합니다. 이 장미들은 저는 이제 지난 봄에 올 봄에 그 장미를 다 뽑아버렸어요. 하도 벌레에다가 그리고 또 이사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는 정원 장미를 심으려고 뽑아버렸는데 제가 그 마당에서 키운 아이가 이 미니 장미였어요. 미니 장미 데려다가 이제 꽃 보고 그거를 봄에 그 큰 화분에다 저희는 이제 마당에 그때 흙이 없었잖아요. 그래갖고 큰 화분에다가 얘들 두 포트 세 포트 이렇게 심어서 키운 거였습니다. 월동 무지하게 자라고 계속 거기서 잘 살았어요. 색색가지도 그때 제가 네 가지인가 있었죠. 근데 지금 다 뽑아버렸지만 이 월동 무지하게 자랍니다. 이 미니 장미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미 데려가시면은 마당이 없으신 분들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됩니다. 이게 월동을 하는 아이기 때문에 베란다 추위는 진짜 따뜻한 거죠. 밖에서도 있는데. 아이고, 이제 수다가 길었고 오늘은 제가 수다를 많이 떨죠. 자, 사계 미니 장미는 5,000원씩 판매합니다. 이거 기본 보트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옆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노란색, 또 저쪽에 보시면은 연한 핑크. 이 하얀색이 이제 이렇게 꽃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핑크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 아이는 연한 아이보리색이에요. 웨딩 로즈라고 하네요. 이름이. 이것도 제가 보여드린 것 같기는 한데, 찔레 장미. 이게 하얀색에서 이제 저렇게 색상이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우, 가시 찔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7cm 보트에 있는 아이가 12,000원이에요. 당연히 월동 가능하죠. 요런 아이들. 이제 찔레가, 물론 장미 역시도 덩쿨 장미가 따로 있지만, 이 찔레 장미는 둘이 찔레와 장미가 결혼을 해서 나온 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약간 덩쿨성입니다. 찔레가 덩쿨이잖아요. 요거는, 17cm는 12,000원이고, 여기 15cm짜리 아이 있습니다. 15cm짜리 아이는 7,000원이네요. 근데 요거, 큰 아이는 12,000원짜리 아이는 하얀색이 있고요. 또 요거 15cm짜리는 이렇게 진한 분홍색. 예쁘다. 진한 분홍색입니다. 그러니까 7,000원, 12,000원 두 가지 색상 있어요. 찔레 장미는. 요 아이들이 사철나무입니다. 황금 사철. 왜 시골에 가면은 울타리들 큰 저기 안 나무도 안 해놓고 요런 아이들로 쭉 울타리 해놓은 집들 많죠. 시골에는 정말. 요거는 노란색이 많아가지고 노란색 빛이라서 황금 사철이에요. 그리고 요쪽에 있는 아이는 하얀색. 이거 이름표가 거꾸로 달렸네. 백사철. 근데 이 백사철이 3,000원이고 이 황금사철은 2,000원씩이네요. 가격이 이 백사철이 조금 더 나갑니다. 월동하죠. 당연히 울타리들도 굉장히 많이 심으시는데 당연히 월동합니다. 요게 이제 이 백사철하고 이 황금사철하고 같이 그 울타리를 하셔도 요렇게 합식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합식을 해놓으면 참 예쁘겠다. 그쵸?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쭉 만드시면 손바닥만한 화당 가지고 제가 꿈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좀 만들고 싶어요, 저도. 황금사철은 2,000원이고요. 백사철은 3,000원씩 판매합니다. 이것도 두 아이 다 기본 보트에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이 피라칸타가 이렇게 열매, 빨간 열매 조랑조랑 달고 나오면 이제 겨울입니다. 진짜.
이 열매가 저도 이제 작년에 이 아이를 하나 이렇게 열매 달린 아이를 데려갔어요. 정말 이게 2월까지 열매가 이렇게 빨갛게 달려 있다고 여기 전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눈 속에서도 이 아이가 그냥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새들이 와서 따먹어요 이 열매를. 그래갖고 이제 제가 저기 그 뽁뽁이도 이렇게 싸주고 그랬습니다. 근데도 얘들이 다 따먹더라니까. 그거 완전히 뭐 덮어줄 수도 없고 얘들도 공기가 통해야 되기 때문에 뭐 뽁뽁이만 낮에 좀 해줄 때 열어놓으면 와서 다 따먹어가지고 정말 열매 하나도 없이 다 따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나중에는 포기했었습니다. 그래 니들이나 먹고 살아라 그러고 자 이게 이제 피라칸타라고 하는 아이죠. 월동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뭐 월동은 당연한 거고 그냥 열매까지도 안 떨어지고 겨울을 그렇게 정원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아이. 예, 뭐 저기 이거 화분이야 풀분에 20cm 그런 직경인데 키는 한 60, 70 이 정도 키가 컸고 빨간 열매가 조랑조랑 이렇게 달려서 겨울을 나는 피라칸타 25,000원씩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남천이네 남천. 남천도 역시 이제 열매를 이렇게 빨갛게 열매를 달고 겨울을 나죠. 뭐 도로가에 보면은 이 남천들 무지하게 많으니까. 그리고 이 피라칸타들도 저희 수원에 보니까는 그 도로가에 이 피라칸타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휘락 잘라가지고 멋있게 놓으셨더라고요. 이 열매 달린 남천은 가격 포가 없네요. 이제는 뭐 무궁화가 다 꽃이 지고 잎도 지고 앙상하게 하지만은 자태는 남아 있습니다. 월동하는 아이들이니까 요즘에 데려다가 심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키가 한 1m쯤은 되는 아이 이런 무궁화는 6만원씩 판매를 하시네요. 참 저는 참 진짜 아이러니에요. 아무리 월동하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에키네시아가 지금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게 진짜 대견할 따름입니다. 예, 월동 당연히 하죠. 저희 집 벽 에키네시아 있는데 이제 그것도 어머 저 끈질어뜨렸어. 아이고 이거 큰일났네. 저희 집에도 이제 그 겹 에키네시아를 그 화단에다 옮겨 심었습니다. 이번에 월요일에 다 심었어요. 뭐 아스타 이런 애를 심었는데 내년 봄이 난 전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또 월동 잘하는 아이들이라서 이제 거기다 다 심었지요. 아이고 손바닥만한 마당 그 정원이라도 화단이라도 있으니까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에키네시아 요거 5,000원씩 판매를 하고요. 또 이쪽에 보니까 동백들 꽃농을 바글바글 달려갖고 나왔어요. 제가 남사에서도 보여드렸죠. 그 대권농원에도 이제 이 동백들 꽃농을 자꾸 달리다 있는데 거기는 조그만 기본 포트도 있었어요. 네, 이거는 한 20cm 이렇게 되는 그런 풀분에 들어있는데 얘는 키가 한 60cm쯤 컸습니다. 25,000원씩 판매해요. 와 꽃농원이 뭐 금방 터질 것 같아요. 자 이런 아이들 보면은 이제 살짝 꽃잎 꽃농원을 열었습니다. 분홍색이다. 아니죠? 분홍색이에요. 아이고, 이거 꽃 피면 얼마나 예쁠까요? 그 마당 이제 뭐 따뜻한 남향 그런 데는 이제 심으셔도 글쎄요, 가능할까요? 근데 여기는 월동이라고 써놓지 않으셨네. 이 동백이 이제 큰 성목들은 월동을 해요. 하지만 이 중부 위쪽으로는 조금 월동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동백을 지금 데려가시면 꽃농원 지금 달려 있잖아요. 베란다에 두시고 꽃을 보신 다음에 저런 아이들은 서늘하게 키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월동하는 아이들은 다 서늘하게 겨울을 보내줘야 해요.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꽃을 보시고 내년 봄에 일찌감치 딱 녹자마자 갖다 저기 마당에다 심으시면 양지바른 곳에서는 월동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은데 저는 지금은 심을 자리가 없어서 내년 봄에 일찌감치 이 아이를 데려다가 한번 한 2월 중순이나 2월 말 요쯤에서 한번 동백을 마당에다 심어보려고 해요. 자, 이 아이는 이제 조금 커서 25,000원이었고 이쪽 아이는 15,000원이에요. 15,000원. 이게 키도 똑같고 풀분의 크기도 똑같은데 왜 가격이 다른지를 모르겠네요. 얘는 15,000원. 이쪽에 있는 애는 25,000원 이렇게 판매를 하십니다. 세이지, 이거는 체리, 얘는 한잎. 한 포트에서 이렇게 꽃을 피우죠. 체리 한잎. 오, 요 아이들 월동 잘합니다. 저도 이제 그 저기 감나무 밑에다가 이 세이지를 심어 놨어요. 그 요거는 이제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가 2,000원씩 판매가 되고요. 요 아이도 이제 같이 체리하고 한잎하고 같이 막 피는데, 야, 이거 화분 막 한 40cm 이렇게 되는 그런 풀분에 들은 아이도 있습니다. 요거는 4만원씩 판매를 하신다 그래요. 그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가 2,000원이고 이제 이 아이들은 4만원씩 판매를 하신대요. 와 얘는
덥지도 않은 하기는 오늘 날 따뜻하다. 꿀벌이 또 일하러 왔어요. 한입 체리 세이지는 이제 4만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름이 클리핑 로즈마리래요. 로즈마리. 클리핑 로즈마리. 아우, 얘도 보세요. 늘어져가지고 얘도 보라색 꽃을 자그마하게 피우네요. 이거 보이세요? 자그마하게 연한 보라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이 클리핑 로즈마리도 가격이 15만원이에요. 이거는 저기 이제 무슨 야생화 카페라든지 이제 큰 업장 같은데 그런 데서 와 이렇게 키우면 되겠네요. 이게 뭐 저기 얘는 이제 옆으로 늘어지는 아이라 이 폭이 한 60, 70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클리핑 로즈마리 15만원이에요. 아 근데 좀 탐은 납니다. 튤립 국은 5개에 3,000원. 요즘에 이제 구근들 심으실 철입니다. 추식 구근들이죠. 가을에 심으시는 추식 구근들. 튤립이 보시면 이제 빨강하고 노랑 이렇게 써 있는 아이는 그 꽃이 왜 빨강하고 노랑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는 아이 있잖아요. 그런 색상 빨강하고 노랑 같이 나오는 아이. 또 요거는 이제 보라색. 이거 심으실 때는 이제 껍질을 이렇게 까서 심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요거는 보라색이고요. 또 요거는 핑크색. 또 빨강색. 노랑색, 요렇게 지금 다섯 가지 색상이 우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뭐 지난주만 해도 뭐 검역 그 부산항에 거기 세관에서 검역 문제 때문에 대기하고 있다 그러더니, 와, 이제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왔다 갔죠. 아, 일주일인데, 뭐 남사에도 나오고, 뭐 요즘에는 이제 구근철이에요. 지금 아직은 튤립 구근만 나왔지만 앞으로는 또 이제 뭐 다른 구근들도 나올 텐데 이 허브야생화 판매장이 뭐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영업을 하신다고 하니 천상 남사에 가서 봬야 될 것 같습니다. 5개에 3,000원씩. 이거 5개 3,000원이면 지금 5가지 색상이잖아요. 그러면 고루고루 이렇게 사셔도 되겠다. 네, 얼마나 색상 색깔이 예쁠까요? 막 빨강, 노랑, 보라. 진짜 튤립들은 그렇게 원색 때문에 더 매료되는 그런 아이들이죠. 자, 5개 3,000원씩 판매합니다. 또 사랑초를 빼먹고 지나가면은 안 되죠. 이건 땅콩 사랑초 4,000원. 그리고 이제 요거 노랑 푸프레아. 자, 푸프레아하고 이제 여기 하얀 가넷 사랑초 이런 아이들은 3,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아직도 뭐 여기 보세요. 아침 이슬을 맞아가지고. 저도 지금 사랑초 심은 거 저번 추위에만 잠깐 들여놨다가 지금 밖으로 다 내놨습니다. 다시 여기도 이제 저기 구근을 월동을 하는 아이들이라서 아직 이 추위는 괜찮아요. 그래야지 밖에서 햇빛을 봐야지 꽃도 더 예쁘고 하니까 저도 이제 밖으로 다시 내놨어요. 이거 이제 한 최저 기온이 한 2-3도 이쯤 되면 이제 저 안으로 들여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옥천행두도 이제 쪼글쪼글 이런 아이들은 이제 씨앗을 여기 몇 개 따갈까? 옥천행도 3,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이것도 기본 포트가, 얘는 기본 포트가 아니고 12cm짜리 포트예요. 와인은 월동이 안 됩니다. 이제 씨앗으로 파종을 하시거나 또 베란다에 두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열매가 이렇게 쪼글쪼글 익었을 때 이 와인 따가지고 저기 드셨다가 봄에 파종하시면 뭐 발화율 100%입니다. 그러니까 옥천행도 3,000원. 이제 포도도 뭐로도 다 낙엽이 져서 낙엽이 지면 낙엽이 진대로 또 아름다움이 있죠. 아, 인동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는 꽃이 아직까지도 피고 있네요. 인동 이거 보세요. 아니 인동이 여기는 저희 집의 아이는 봄에만 꽃을 뭐 하니까 초여름 여름에도 피긴 폈었어요. 그러더니 지금 가을에부터 안 피던데 얘는 뭐 이거 꽃도 피고 여기 지금 꽃 피려고 하는 아이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가 또 환경에도 좋은가 봐요. 넓어서 통풍도 잘 됐고 그래서 그런지 이 꽃을 한창 피워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저기 마당에다가 얘는 화단에다가 안 심고 그냥 막 그 한 50cm쯤 되는 직경이 그렇게 되는 그런 풀분 두꺼운 풀분에다가 그냥 심었습니다. 대문 옆에다 뒀어요. 대문 타고 이렇게 꽃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양재동 허브야생화 판매장에서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는 저기 여기가 이번 일요일까지만 영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 허브야생화 판매장 그리우신 분들은 저기
남서에 남해 야생화라고 있어요. 남해 야생화에 가면 여기 사장님도 만나보실 수 있고 같은 집이니까 여기서 이번 일요일까지만 하시고 다 남해 야생화로 가신다고 합니다. 남서에 이번 겨울에는 제가 또 이제 그 남해 야생화에서도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재동에서 하는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시청해주신 이웃님들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뭐 남해 야생화에서도 뵐 거고, 네, 내일도 뵐 거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펜지를 또 제가 이제 겨울 펜지, 아이고 이뻐라, 6,000원씩 사유아이를 데려가도록 할 거고요. 자, 시청해주신 이웃님들 이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